안녕하세요. ADK 태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세차용품 중에서 케미컬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퀵디테일러잖아요. 원래 퀵디테일러가 세차 마무리하고선 마지막에 코팅을 빨리 해주면서 세차 마무리용으로 많이 사용됐고 또 중간 관리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세차랑 세차 중간에 관리해주는 거를 갖다가 퀵디테일러로 해줄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혹시나 하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 없는지 뭐 이런 것들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셀프 세차 그건 당연히 아시죠? 근데 요즘은 디테일링이라고도 많이 부르잖아요. 퀵 디테일러. 우리나라 말로 의역하면은 무락스가 돼요. 무락스. 여러분들 마트 가서 보시면 뭐 고광택 무락스 뭐 어쩌고 무락스에서 많이 팔잖아요. 그게 퀵 디테일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는 게 디테일링이라고 그랬죠. 퀵 디테일러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디테일링 마지막에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퀵 디테일러예요. 디테일링을 빨리 마무리해주는 놈. 네. 퀵 디테일러. 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러분들 세차 마치고 나서 간단하게 왁스나 실런트 바르기 힘들 때 아무래도 걔네들은 코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퀵디테일러를 쓰면 액상이기도 하고 뿌리고서 그냥 닦기만 하면 되니까 작업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데 요거를 중간관리용으로 쓰면 좋다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세차하는 것 자체가 물 쓰고 마지막에 물기 제거하고 정리하고 사용한 도구들 정리하는 거 이게 꽤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사실 닦고 하는 건 시간이 이렇게 많이 안 걸려요.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싹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세차랑 세차하는 사이에 먼지 내려앉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퀵디테일러를 충분히 뿌려가지고 버핑 해주면은 뭐 퀵디테일러의 훌륭한 윤활력 때문에 이렇게 그 가라앉은 먼지들이 스월마크나 잔기스를 그렇게 크게 유발하지 않다더라. 이거를 중간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중간 관리 개념이 뭔지는 아셨죠? 생각보다 간편하네, 편하네. 퀵디테일러 이용하면은 성능이 좋은 거면은 먼지도 어느 정도 제거하고 광도 어느 정도 낼 수 있으니까 나름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요즘 들어가지고 퀵디테일러 중간 관리하는 게 어떤 제품이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희 답변은 하지 마세요 라고 해요. 제가 디테일링 관련 영상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사시사계절 산성비가 내리는 나라, 참 불행한 나라, 디테일링 하는 분들한테는 참 힘든 환경의 나라, 이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가 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사시사계절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처음 디테일링을 시작하던 한 6년 전, 7년 전만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실제로 퀵디테일러를 이용해가지고 중간 관리라는 걸 하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한 3년 전부터는 요즘 차에 쌓이는 먼지들 보면은 아 이거는 할 게 아니에요 진짜. 퀵디테일러들 중에서 보면은 진짜 그냥 마무리만 하기 위한 용도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그 퀵디테일러인데 물 없이 세차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얘네들 원래 목적은 겨울 때 너무 추우니까 이거 갖다가 뿌려가지고 뭐 먼지도 제거하고 코팅도 해주고 뭐 이런 용도로 나온 건데 이렇게 물 없이 세차할 수 있는 이런 애들은 뭐 워터리스 퀵디테일러 아니면 뭐 워터리스 워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와요. 얘네들을 써보면은 작업하고 나서 그 광빨 올라오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일반 퀵디테일러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만져보면은 여러분들 슬릭감이라고 그러죠. 엄청 부드러워져요. 진짜 많이 부드러워져요. 일반 퀵디테일러에 비해서. 얘네가 먼지가 도장면 위에서 최대한 흠집을 내지 않고 굉장히 미끄러지듯이 타월로 갖다가 이렇게 훔쳐낼 수 있게 윤활력을 이래 굉장히 많이 올려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세먼지가 좀 쌓였을 때 여러분들 세차랑 세차 사이라고 그러면은 자주 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한다 그러면은 3일에 한 번 중간 관리하면 딱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먼지 미세먼지 좀 쌓였을 때 3일 정도 됐을 때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워터리스 퀵 디테일러 갖다 작업을 해도 윤활력이 그렇게 뛰어나는 애들 갖다가 해도 장기스가 좀 생겨요.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퀵 디테일러를 중간 관리제로 쓴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해졌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 관리제로 어떤 퀵 디테일러가 좋나요? 라고 질문하시면은 중간 관리를 하지 마세요 라고 해요. 여러분들 먼지 쌓인 게 비기 싫죠? 근데 여러분들이 먼지 쌓인 거를 퀵 디테일러로 갖다가 중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자꾸 먼지를 훔쳐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잔기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난반사가 늘어나고 차량의 색감도 탁해지기 시작하고 광빨도 죽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물로 하는 정석적인 세차 방법을 했을 때 광이 죽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건 호박의 줄긋기라고 그 위에 뭐 300만원짜리 왁스를 발라도 광빨이 그렇게 안 살아요. 어차피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안 보니까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퀵 디테일러가 중간 관리제로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지가 많이 쌓였으면은 아 진짜 세차 환자들은 못 참거든요. 하지만 참으셔야 됩니다. 참으셔야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차의 광빨을 극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간단하게 퀵 디테일러 중간 관리, 중간 관리제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쉽지만 부적절하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봤어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뭐 퀵 디테일러에 관련된 거 아니면은 평소에 세차나 디테일링 하다가 궁금했던 점들이 있으면은 저희 댓글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게요. 다음번에도 세차와 디테일링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또 좋은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